안녕하세요, 카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봄에 이렇게 어울리는 자동차, 달리기 좋은 계절에 어울리는 자동차.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핫 해치, 고성능 해치백 벨로스터 N입니다. 자, 요즘에 얼마 전에 그 2020년형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면서 DCT 미션이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지금 아주 핫한데요. 저희 카리브는 우선 벨로스터 N의 가장 퓨어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수동 변속기 모델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션이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수동 변속기만의 분명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 맛에 오늘 한번 어떤지, 성능은 또 어떤지 느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벨로스터와 좀 다른 점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요. 2020년형이 나오긴 했어도 외관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안내해드리면, 일반 벨로스터보다 당연히 이제 좀 더 고성능이고 스포티해 보이고 강해 보이기 위해서 우선 이 시그니처 컬러, 이 컬러를 보면 벨로스터 N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다른 다섯 가지 컬러도 있고 무광 컬러도 있긴 한데 이 컬러가 벨로스터 N의 대표 컬러, 왜냐면 로고하고도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나는 컬러가 우선이 컬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릴도 보시면은 패턴이라든지 N이라고 딱 이렇게 박혀 있는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크롬 컬러로 되어 있는 범퍼, 그리고 옆에 레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벨로스터 기본형과는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게 이제 이 사이드 범퍼 부분의 디자인이 확연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기본 골격은 똑같고요. 그래서 전면으로 봤을 때도 아, 저게 좀 빠른 차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 보면 벨로스터N의 측면부는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N이라고 또 마크까지 은곽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당연히 타이어와 휠, 고성능 타이어와 휠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기본에는 18인치 미세린 타이어에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19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벨로스터 뭐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운전석 쪽은 당연히 이제 도어가 하나고요. 아시겠지만 반대편 조수석은 문이 두 개입니다. 뒷좌석을 타고 내리기가 좀 용이하게 되어 있긴 한데, 초창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게 배분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차를 저렇게 만들었냐, 뭐 강수는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가 어찌 보면 벨로스터 기본형과 가장 큰 차이 나는 부분인데, 우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해 보이는 이 스포일러가 디자인이나 크기도 크게 딱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본형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디자인이고 귀엽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인데 반해서 벨로스터 N은 확실히 힘이 있는 느낌이고요. 저 내려와서 또 마찬가지로 N 엠블럼이 박혀 있고, 아래 보시면 범퍼 형상 자체가 좀 다르고, 디퓨저도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강한 느낌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사이드로는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특히나 N,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차 좀 달리는 차구나 이렇게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굉장히 고성능 버전의 디자인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벨로스터 N의 실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N만의 약간 독특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타기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은 우선 보시는 것처럼 도어 스커프가 N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XL 브레이크, 크러치, 페달, 그리고 폴 레스트까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 모델이다 보니까 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왼쪽에 있는 크러치 페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옵션이 따로 있는데요. 버킷 시트 말고 12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서킷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완전 버킷 시트가 하나가 또 마련이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기본형인 버킷 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에 통풍이 추가가 되면은 60만 원 또 옵션 내면 통풍까지 추가되는 전동 시트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타서 실내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로스터 N 실내에서 몇 가지 또 포인트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기본형하고 좀 다른 것은 우선 가장 처음에 앉았을 때는 이 아까 설명드렸던 버킷 시트입니다. 지금 특히 사이드 쪽을 좀 많이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볼스터도 좀 두툼하고 특히 이제 어깨 부분까지도 잡아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벨로스타 N이 직진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코너가 빠른 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사이드로 몰렸을 때좀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버킷시트가 적용이 돼서 딱 앉자마자 사이드를 좀 잡아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 아래쪽은 생각보다 올라져 있는 턱은 좀 있는데 생각보다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일반적인 차들은 이제 이런 데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빠르게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장착이 드라이브 모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M 버튼도 있습니다. M 버튼은 완전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가 에코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드라이브 모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좀더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내야 되거나 좀더 내가 강하게 서킷 같은 경우처럼 고속 주행을 해야겠다 할 때는 M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플러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이상의 드라이빙 모드로 또 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스티어링이라도 이렇게 N이라고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동을 한번 우선 켜보겠습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이 수동은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오토 누르면 오토 차량처럼 엔진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안 켜져요.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켜야지만 시동이 걸립니다. 예, 사운드가 좋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동 켜본 이유는 이 계기판을 보시면 지금 엠페어시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기어가 변속할 때 표시가 되는 그래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량을 운전하면서 변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M 버전만의 또 계기판 기능이 추가된 계기판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단 오른쪽 보시면 마찬가지 모니터가 있는데요.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좀 작죠. 그런데 기본 기능들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봤더니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최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M 모델에만 장착되어 있는 보신 것처럼 M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 차량의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관련해서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타이머 잴수 있는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지포스라고 해서 가속, 감속, 코너링 이렇게 될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아래에는 이제 자동차 엔진 성능, 터보라든지 토크라든지 파워 같은 것도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표시는 이 계기판을 이용해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계기판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를 크게 볼수 있는 게 낫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일온도 게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토크, 터보도 표시가 되게 되고요. 랩타이머라든지 지포스까지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편의 장비는 굉장히 좀 단촐해요. 아무래도 이 차는 달리고 재미있게 타기 위한 차라 보니까 다양한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물론 편의 장비 중에 지금 열선, 핸들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열선 같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면 통풍과 함께 전동식 시트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렇고, 에어컨은 뭐 기본적으로 전자동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주행할 때 살짝 뭐 말씀을 해드리거나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차량의 그런 안전장치보다는 얼마나 이 차가 더 빨리 그리고 빠른 속도로 또 코너를 잘 도냐, 잘 쓰냐 이런 게 중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이 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포인트가 이거죠. 수동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물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수동 변속기 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거나 좌측으로 빼서 뭐 우측으로 빼서 조정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후진부터 해서 1단부터 6단까지 기어 노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이 벨로스터만의 또 N의 수동 모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실내도 살펴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차가 달릴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성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N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달리냐, 이 차의 성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 달리기에 앞서서 이 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사양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0cc 4기통 터보 GDI 엔진이고요. 세타 GDI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출력은 250마력인데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275마력으로 마력이 상승합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는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엔진의 힘만 강해지는 건 아니고 머플러, 그러니까 사운드가 강화된, 고성능 사운드가 강화된 배기 시스템도 장착이 되고 19인치 휠과 타이어도 장착이 되고요. 그렇게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성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기본 선택을 하셔야 될 품목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선택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 옵션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수동 모델이 2,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퍼포먼스 패키지 200만 원이 들어가면 3,100만 원 정도 후반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 옵션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추가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달리기를 또 원하고 달리려고 사는 차가 만족스럽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네, 브레이크도 퍼포먼스 패키지에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브레이크도 그렇게 레드 컬러로, 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레드 컬러의 캘리퍼가 또 장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성능 옵션이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도 스웨이드 들어가고, 모노블럭, 그 브레이크 캘리퍼도 들어가고, 또 휠도 뭐 경량 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옵션을 넣으면 한 차값이, 제가 계산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봤더니 한 4,5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퍼포먼스 패키지만 넣고 타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이, 이제 말씀드린 미션이 수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조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시동도 꺼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DCT 미션이 장착이 된 차가 나왔는데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드라이빙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모멀,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에코, 뭐 이렇게 표시가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N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면 딱 화면에 N이라고 표시되죠. 그래서 우선 사운드가 틀려지고요. 그리고 이 가속감이나 핸들, 스티어링의 휠의 이 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탄탄해지는 느낌이 나고 되게 조여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차를 좀 잘 지지할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동이, 그런데 이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손맛도 있지만 이 크러치를 밟고 뛰고 하면서 내 몸 사지를 가지고 하는 이 감이 굉장히 좋아요. 재밌고. 그런데 처음에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물론 이제 피로도는 높죠. 제가 볼 때 신인의 길 막힐 때는 당연히 타시면 안 될 수준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수동의 맛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차를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큰 기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정이 된다, 거기서는 쾌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쾌감을 특히 이렇게 수동 미션을 가지고 하면 더 일체감이 들고 더 이제 그런 쾌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동에 대한 이런 노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수동을 또 타보시는 걸 또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M 모드로 하시면, 그리고 또 수동 모드 미션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설명 드릴 게,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은, 예, 여기 레브 라고 써있는 레브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동에서 이제 미션을 바꾸거나 변속할 때, 특히 이제 5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 이렇게 변속을 내릴 때 변속 충격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엔진 회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엔진 회전수를 보정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엔진 변속이 부드럽고 빠르게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미션을 밟을 때, 변속할 때 크러치를 밟아서 미션을 빼고 엑셀 한번 밟고 다시 크러치를 밟고 이렇게 미션을 넣었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변속이 됐었거든요. 엔진 보정, 회전수가 보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능을 아예 넣어서 좀 더 편할 수 있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동이, 예전에는 차를 좀 바꿔서,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좀 옛날 얘기를 제가 좀 해보자면, 저도 예전에 수동을 제 첫 차,
제 첫 차가 뉴코란도였습니다. 뉴코란도 290S라고 해서 2900cc 디젤 터보 엔진이었는데 미션이 수동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오토 미션이 있는 게 우선 가격이 첫 번째 비쌌고요. 두 번째는 고장이 잘 났었고요.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성능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미션의 단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최고 한 4단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5단, 심지어 티코 같은 경우는 3단 미션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옵션으로 두고 기본이 수동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을 탔었었죠. 예, 그러다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오토 미션도 좋아지니까 지금은 오토 미션이 기본이 됐고 수동 미션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수동 모델 달고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토 미션이 수동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제는, 그리고 고장도 안 나고 성능이 더 좋고 심지어 요즘엔 연비까지도 개선이 돼서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와 제가 한 몸이 되고 제가 뭔가 이 자동차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수동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량의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 모델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한번 조금 직선에서 조금 달려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동 미션은 이 단수가 굉장히 좀 짧아요. 그래서 느낌이 출발을 할 때 1단, 2단, 3단 이렇게 바꿀 때 되게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금방 여기에 미션을 어떻게 바꾸라고 표시가 금방 뜹니다. 그래서 1단에서 출발하자마자 2단 바꿔야 되고 2단에서 출발하자마자 3단 바꿔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은 이 차량이 서킷이라든지 아니면 재밌게 타기 위해서 또는 빠른 코너를 달리기 위해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촘촘한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운드가 틀리죠? 네, 코너도 이렇게. 핸들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코너 약동?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느낌이 날게끔 굉장히 코너도 굉장히 날카롭게 잘 돕니다. 특히 이제 헤드, 그러니까 머리가 선회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치도 높다 보니까 코너를 달릴 때 더 재미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직선 달릴 때보다. 직선 달릴 때는 뭐 속도 빠른 건 속도감으로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코너를 탈 때 사실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뭐 당연히 굉장히 잘 달리고요. 제가 지금 주행 영상 찍기 전에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타봤는데 뭐 거침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차체 275마력이라는 힘과 또 이 미션이 수동임으로써 손실되는 힘이 거의 없고 전달이 다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주행 성능에서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승차감은 당연히 이런 차에서는 바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된 것 같진 않고, 그 코너링에 좋은 이유는 이 LSD가 장착이 돼가지고 코너할 때 돌 때 좌우 바퀴에 회전수를 조정을 좀 해줘요. 거기에다가 전자식 수업쇼버가 들어가가지고 코너가 가장 이 차에 좀 매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속감도 있지만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사운드까지도 가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속도를 좀 내서 으쌰. 자, 지금 일부러 약간 코너에서도 가격하게 돌아보고 달려보고 속도를 내봤는데 네,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짧은 주행이긴 했지만 코너도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게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매력은 직진 가속이나 빠르게 달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코너를 달리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모드가 말씀드린 M모드 지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멀 모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타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순한 양대듯이, 물론 이제 일반 차량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본기는 탄탄하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좋지만, 그래서 데일리카로는 수동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반적으로 세컨드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CT 엔진 미션이 달린 차량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 보니까 더 제가 볼 땐 좋으실 것 같고,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행은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차를 세우고 이 차량 벨로스터 N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N을 또 오늘 한번 시승을 잠깐 해봤습니다. 외장과 내장도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렸고, 또 주행도 살짝 해보면서 직선보다는 코너 위주로 조금 간단하지만 짧게 타보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사실은 이제 알아서 다 해주죠. 심지어 요즘에는 자동차가 운전까지 해주고 가다 서다까지 해주고 돌기까지 해주고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차에서 자는 영상까지도 뭐 나올 듯기도 하는데, 그와 다르게 자동차를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또 자동차 내가 이신동체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지금 이런 벨로스터N 같이 자동차가 가장 어울리지가 않나.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처음 내가 운전을 해서 무엇인가 컨트롤 했을 때 그 쾌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벨로스터N 같은 고성능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해보시면서 그런 쾌감을 계속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가격이 2,900 정도부터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될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시면 200만원 추가, 그럼 3,100만원 정도 후반이 됩니다. 그 외 본인이 필요하신 뭐 선루프가 필요하시거나 뭐 어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몇 가지를 좀 넣어서 차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의 목적에 맞춰서는 퍼포먼스 패키지 말고는 사실 그렇게 다른 것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 차에 대해서 성능을 느끼면서 타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는 동안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 차의 목적에는 굉장히 맞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벨로스터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의 차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국내에는 이 정도의 차량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물론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타보면서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움을 운전자한테 주는 차였고, 특히 수동이다 보니까 일체감을 더 느끼고 더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DCT 이제 미션이 있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 카리뷰도 한번 DCT 미션이 달린 벨로스터N이 준비가 되면 한번 또 비교해서 시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한번 벨로스터 타봤고요. 벨로스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차고, 한 번쯤 이렇게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타보시길 권하고, 특히 수동 모델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타보시면 굉장히 퓨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벨로스터N 수동 모델 한번 타봤고요. 또 저희 카리브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 채널도 있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채널 포스트 다 있습니다.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 또 참고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리브였습니다.